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와 그리고 시장 이야기도 함께 좀 드릴 거니까요. 제가 요즘에 시장 흐름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매일매일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분명히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시장을 먼저 잠깐만 짧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요. 고객 예탁금이 48조에서 46조로 줄었어요, 오늘. 2조 가까이가 거의 이탈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도 12조에서 지금 11.8조 정도 뭐 이렇게 소폭 좀 줄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계속해서 일 등락폭이 클 거라고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VIP 회원님들께 시황을 직접 이렇게 적어서, 저도 뭐 기사들은 참고를 하지만, 그런 기사들의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딱 팩트만 좀 받아들이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아침마다 제공해 드립니다. 매일 아침 8시 20분에 드리고 있고요. 자, 어쨌든 어제입니다. 어제 기준이거든요. 어제 18일날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장 개장하기 전에. 자, 당분간은 하루 등락폭이 큰 유동성 장세로 이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현금 비중은 우리가 기존에 30%를 기준 잡았는데 이제 40%로 상향한다. 이렇게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 지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제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볼까요? 여러분들이 코스닥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시니까 코스닥으로 한번 볼게요. 자, 어제만 제가 딱 펼쳐 놓겠습니다. 이게 어제예요.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하루의 등락폭이 이래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많이 탑니다. 이렇게 많이 롤러코스터를 타요. 이런 시장이었고, 오늘 또한 뭐 적지 않은 폭으로 이렇게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움직임이면 시장에서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커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일 때 당시에는 오히려 또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많이 해준 상태이기도 하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막판에 지금 수급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이렇게 막판도 아니죠. 지금 아직 뭐 중반이니까. 지금 점심시간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급이 갑자기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지 수급 동향을 좀 확인을 하고,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또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요런 라인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매수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미 적정 주가라든지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미 훨씬 훌쩍 뛰어넘어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프리미엄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수주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이 많이 됐고, 계속 어떤 공시가 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더라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아직 너무 고평가다.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일단 컨센서스 기준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증권사별로 추정 기간별로 이런 식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61만 원, 뭐 60에서 한 63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현재 주가 80만 원이에요. 최근에 86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던 어떤 그런 수주계약건들, 매출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프리미엄으로 좀 보태더라도 상대적으로 아직 그래도 고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매매해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카카오에서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카카오에서도 우리가 단타로, 단기로 좀 접근을 해서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날 6월 9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날 단타 추천을 드려서 그 다음날 고가까지가 3.5%였잖아요. 그래서 이날 사서 이날 팔아서 우리가 3%의 수익이라도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먹고 싶은 건데, 이거 3%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못 잡았으니까 안전하게라도 일부라도 챙겨야죠. 아이, 먹거리가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무료 시식하세요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 무료 시식하세요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아, 편하게 드세요. 먹어도 돼요. 드셔도 돼요. 근데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안 먹고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뭐 다이어트 하신다면 그냥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저 같으면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큰 종목도 마찬가지고 작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종목별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다른 거고 목표가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좀 다를 뿐더러 심지어 종목들을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형 종목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소형 종목은 뭐 먹을 폭이 상대적으로 더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골라가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관심 갖는 종목들 시장에서 좀 수급이 어느 쪽으로 몰리는지 확인을 좀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종목이든 수익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3%? 지금 막 삼성 중공 우 이런 거 엄청 가니까 3%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쵸? 삼성 중공 우 이런 거 보세요. 바닥에 5만 원이 벌써 고점까지 96만 원 찍고 지금 또 이렇게 빠져줬잖아요. 그쵸?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실 거예요? 이거 도박판인데? 그러면 카지노 가서 즐기세요. 강원랜드 가서 하세요. 강원랜드 가서. 여기는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주식시장 중에서, 물론 주식 투자 중에서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투기 같은 거는 방금 이런 삼성중공업 이런 거 뛰어들어서 수익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투기성 매매고요. 저희 같이 카카오 같은 거 건전한 기업을 가지고 뭐 실적 같은 부분이라든지 모멘텀이 항상 살아있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올바른 매매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도 보여드렸었지만, 자, 카카오 슬슬 관심 있는 분들 준비해라. 자, 그 다음에 카카오 단기 신호 발생, 유튜브 추천주 상한가 간 거, 이때는 뭐 다른 종목이 유튜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제일약품도, 제일약품이죠. 제일약품 상한가 한번 그렇게 시원하게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수익을 챙겨드렸었고, 시젠도 과거에 제가, 여기 보시면, 자, 시젠도 과거에 지속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다라고도 언급을 좀 드렸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시즌 좋은 그림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저가면서 잘했냐? 이때 당시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린 거거든요. 저가면서 잘하셨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 났으니까 1차적인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겨드렸고, 그 다음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번더 2차 매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매도 다 하고 나서 빠졌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그동안 미친 듯이 시즌을 외쳤습니다. 그쵸? 그러고 나니까 계속 빠져서 이제 하락만 남은 건가요? 하면서 제가 한번더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을 좀 짚어드렸어요. 이게 제가 무료방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약간 무료방 비슷하게 체험을 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 어그로 끌려고 하는 그런 제목들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 시즌 다시 눌렸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상승의 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카카오 한번 이렇게 과하게 올라갈 때 상승 랠리 끝났냐? 그쵸? 그럼 앞으로의 모멘텀과 대응 전략들을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 그다음 황금 타점 안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분명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심 가져라, 단기 신호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 신호 그 영상을 이제 눌러 보니까 이렇게 제가 타점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잘안 보실 수 있는데 3.04라고 요만큼 목표가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단기 신호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그런 어떤 보조 지표를 활용한 여러분들 매매를 쉽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교육을 해드리면서 여기서 3%라도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3%를 수익을 딱 보고 나왔었죠. 우리 부회 회원님들도 여기서 전부 다 수익을 좀 보셨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요. 시장이 약간 어느 정도 키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뭐랄까요. 주식시장으로 자금은 많이 들어왔어요. 주식시장으로 돈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이 그렇게 알맹이가 있는 의미 있는 돈은 사실 아니에요. 지금 단순하게 개인들이 돈이 많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시장을 다시 어떤 새로운 역사적인 어떤 그림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결집력이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저가부터 우리 강하게 V자 반등을 보일 때 당시랑 지금 당시는 개인의 힘이 전혀 차이가 너무 큽니다. 과거에는 그런 우리 3월 달에 폭락을 보였던 시장에서의 개미들의 힘을,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당시에 개인들의 힘하고 지금은 힘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단순하게 뒤에서 받아줄 자금이 있을 거라고 그런 큰 기대를 하시는 건 오산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요. 이렇게 대응 못하고 요런 장에서 대응도 못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다 고꾸라져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요런 날 말씀을 드렸죠. 6월 11일 날 정말 이 빠지기 바로 전날 제가 전부 다 현금화를 시켜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여기서 저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저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대원제약 같은 거 최근에 그나마 가장 큰 수익률이 대원제약이었어요. 저가 매수 여기 6월 16일 날 사서 17일 날 팔아서 상한가로 먹고 나왔단 말이죠. 대원제약. 자, 6월 16일
대원제약 신규 종목 추천, 그쵸? 16일날 추천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17일날 매도 사인을 제가 드렸습니다. 17일날 22,000원 부근에서 절반을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17일날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22,500원에서 전량 매도해라. 그쵸? 상한가가 22,8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풀리기 전에 우리는 매도를 다 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근데 이거 뭐 상한가 관계 뭐 제가 잘했다 이걸 떠나서요.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금이 있어야 여기서 매수를 해야 여기까지 수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물려 있었으면, 기존에 이런 데 물려 있었으면은 이게 수익을 볼 수 있냐고요. 이 종목을 살 수가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리면 그냥 올라오기 자고 갖고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올라오면 다행인데 기회비용은 생각 안 하시냐고요. 잘라낼 거 빨리빨리 잘라내고 다시 왔을 때 어떤 내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급하게 떨어지면요 또 급하게 올라요. 그게 기술적 반등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추천드렸던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다 수익이 났어요. 전부 다 네 종목인데 네 종목 다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시드가 적으신 분들은 일정한 금액으로 골고루 매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추천드렸던 동국제강도 대원제약이랑 같이 해서 10% 수익이 났고요. 진양제약도 5% 6% 때 수익이 났고요. 대원제약 32% 이렇게 수익 났었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전부 다 납니다. 자, 대원제약 27%, 동국제강도 작은 수익률이지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시드가 크니까 그래서 85만원 정도 수익 나신 거, 뭐 진양제약 이제 소폭 뭐 매도하고 나오신 거, 이런 식으로 이날도 이제 최근 추천 종목들 대원제약, 동국제약, 진양제약 전부 다 보세요. 자, 매수하고 매도한 단가를 한번 보세요. 자, 지워드릴게요. 자, 매수하고 매도한 단가 한 번씩 일시정지 하시고서 보세요. VIP 회원님들께 제가 이렇게 다 추천을 드린 겁니다. 이게 그 9시 20분인데 이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게 바빴겠어요. 계속 매도만 하고 수익 익절하니까 익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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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좀 함께 하자고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 아직도 안심할 때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거 지금 한 번은 터지려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꾸 좀 말이 새나가네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멘텀도 다 좋아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그 투자 금액들은 대부분 시설 투자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을 좀 더 확대하고 위탁 생산을 할 수, 그러니까 위탁 생산 기업이잖아요. CMO.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 공간이라든지 생산 그런 여력이 좀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처럼 신약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설비를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고 있는, 점점 세계적으로도 다섯 손가락 안에 지금 들고 있는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실 거면 당연히 요 77만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맥점이고요. 기억을 하셨다가 요 77만원 선에서 잡아가시는 게 가장 포인트다. 자, 보시면 77만원 선 요런 라인, 이런 라인에서 잡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여기 올 것 같, 여기 오겠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면 다 옵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고, 시장이 올라간다 해서 따라 사지 말고 반대로 시장이 빠질 때 우리가 계획했던 종목을 사들이는 전략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삼성전자 쪽도 지금 수급이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 차트만 보면은 지금 다시 반등을 해줄 수도 있는 차트예요. 반등을 해줄 수도 있는 차트라서 우리가 좀 기대는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2분기의 실적은 어쩔 수 없이 1분기 대비해서 소폭 좀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으나 좀 안전하게 짧게 뭐 스윙, 짧은 수익률로 안전하게 스윙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도 52,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51,700원에서 52,000원 사이에 매수하셔가지고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매 영상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무슨 뭐 약 파는 사람처럼 막 시장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신들린 거 마냥 이날부터 정확하게 하루하루를 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예측을 했다는 거는 뭐 제가 그만큼 너무 시장을 잘 봐요. 뭐 시장을 정말 잘 보니까 난 귀신이에요. 이렇게 이런 영업적인 멘트 말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은 지수가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가 지금 이제 톱니바퀴가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야, 이렇게가 오늘이잖아요. 이런 여기선 그냥 아침에는 이제 어쨌든 장 개장하자마자는 일단은 이제 단타 매매하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단타로서 접근을 하고, 그래서 초단타, 빠른 단타를 여기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눌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살수 있는 것들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끌고 오니까 시장이 반등을 할때또 매도할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도 매도할 종목들, 매도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기존에 생각하시던 그런 방식하고 많이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게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저가 매수를 하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또 챙깁니다. 대한민법도 이렇게 챙기고요. 수익을 챙겼고, 젠백스 링크도 이런 식으로 챙겼고, 젠백스 링크 어제 많이 갔죠? 그다음에 로지시스도 한 5%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챙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뭐 크게 터질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다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인 분석 측면으로 좀 초점을 두는 게또 확률적으로 좋고요. 그렇게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면서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 시장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연락을 주세요. 반드시 연락 주시면 저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지금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런 시장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손실이 더 크지 않을 때 현금화를 차곡차곡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또 다음 다가올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너무 이상적이죠. 너무 좋은 그림입니다. 그렇게 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